메인터넌스 편. 외부 청소하기. 프린트가 최적의 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려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세요. 부드럽고 깨끗한 천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을 청소합니다. 프린터 내부 청소하기. 청소하는 동안 롤러나 잉크튜브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인쇄물에 얼룩이 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쉽게 더러워지므로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플래튼에 종이 입자가 쌓인 경우 이쑤시개 등을 사용하여 밀어냅니다. 청소 후 프린트 덮개를 닫습니다. 자동 커터 블레이드 교체. 유지 보수. 자동 커터 블레이드 교체를 선택하고 시작을 누르면 LCD 상태 창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1. 유지 보수 덮개를 엽니다. 2. 스크루 드라이버로 커터 나사를 푸십시오. 3. 자동 커터 블레이드를 제거하십시오. 4. 새 자동 커터 블레이드에서 보호재를 제거한 후 자동 커터 블레이드를 연결하십시오. 5. 스크루 드라이버로 커터 나사를 조이십시오. 6. 유지보수 덮개를 닫습니다. 잉크 카트리지 교체하기. 잉크를 교환하기 위해 유지보수, 보관 준비를 누르고 잉크를 배출합니다. 잉크 카트리지는 수평으로 10cm 정도, 10초 동안 30회 흔들어줍니다. 잉크 카트리지 덮개를 열고 색상에 맞게 밀어서 결합합니다. 유지보수 상자 교체하기. 유지보수 상자 덮개를 열고 당겨서 빼냅니다. 유지보수 상자의 IC칩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새 유지보수 상자를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유지보수 상자 덮개를 닫습니다. 새 여백 없음 유지보수 상자 교체하기. 새 여백 없음 인쇄용 유지보수 상자를 준비합니다. 용지 지지대를 덮개를 위로 올려 고정시킵니다. 여백 없음 인쇄용 유지보수 상자를 꺼내고 새 여백 없음 인쇄용 유지보수 상자를 위치에 맞게 넣어줍니다. 프린터 헤드 닫기. 유지보수 선택. 유지보수 부품 청소. 프린터 헤드 닫기를 선택하고 방법을 누르면 LCD 상태 창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덮개를 열어줍니다. 청소 막대를 준비합니다. 프린트 헤드 가장자리를 닫고 유지보수 덮개를 닫습니다. 프린터 뒤쪽으로 이동 뒤 포트 덮개를 열고 유지보수 덮개를 열어줍니다. 준비된 청소 막대로 프린트 헤드 가장자리를 닦습니다. 청소 막대를 사용하여 잉크, 지분, 먼지를 제거합니다. 청소가 끝난 뒤 역순으로 유지보수 덮개와 포트 덮개를 닫습니다. 캡 주변 닫기. 유지보수 선택. 유지보수 부품 청소. 캡 주변 닫기를 선택하고 방법을 누르면 LCD 상태 창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덮개를 열고 상단 부품을 제거합니다. 청소 막대를 준비합니다. 캡핑 스테이션 내부 벽부터 캡핑 스테이션 내부, 외부, 가장자리, 가이드를 닦아줍니다. 먼지와 작은 이물질은 핀셋을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다음으로 와이퍼 청소를 시작합니다. 앞쪽 와이어 바깥쪽 주변부터 뒤쪽 와이어 바깥쪽 주변, 가장자리를 닦습니다. 흡입캡 외부도 동일하게 가장자리와 가이드를 청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먼지가 있을 경우 핀셋으로 제거하고
역순으로 제거된 부품을 설치하고 프린터 덮개를 닫습니다.